이 문은 중화선으로 들어가는 정문이 중화문입니다. 원래 이 양쪽에는 삼각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1904년 3년전 대화재로 인해 삼각이 불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조그마한 적성들이 보이시나요? 저것은 바로 적성이라고 합니다. 적성은 지붕의 정식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서유기에 나오는 동물들이 7가지에서 11가지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궁궐 건축의 벽을 보여주는 요소로 일반 민가에는 저 적상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뒤에는 적성호의 정문인 이나문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없어졌지만 예전에 고종이 경으로 황혼할 때 이곳은 중화선입니다. 이곳에서는 한 달에 네 번씩 조야 기참이 열렸으며 왕의 즉위식 및 가례식 등의 공식 행사가 열린 곳입니다. 여기 아래로 보시면 돌로 된 바닥을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이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이것은 납석이라고 하는데요. 납석의 특징은 비가 올 때 약간의 경사가 있어 빗물이 고이지 않게 해주고 햇빛이 강할 때는 강할 때는 반사시켜 주어서 눈부심 방지와 시원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것은 풍계석인데요. 풍계석은 앞부터 뒤까지 총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쪽부터 저 1분, 총 1분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풍계는 몇 풍계일까요? 바로 8풍계입니다. 총 풍계석이 12개가 되어 있어 12풍계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바쁘부터는 정성이 함께 써서 조선의 풍계는 18풍계입니다. 동쪽의 풍계석은 문관이 정관이 서는 곳이고 서쪽의 풍계석에는 문관이 서관이 쓰는 곳입니다. 그리고 동방과 서관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곳은 금천교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단은 뭐라 할까요? 이 계단은 밥도입니다. 밥도는 임금님의 가마가 지나가는 곳으로 양쪽에는 신하들이 임금님의 가마를 들고 올라가는 곳이었습니다. 조금만 여기를 보시면 역수고 공항이 아닌 다른 모양이 조각되어 있는 곳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황제의 상징인 용이 있습니다. 또한 중화선에 올라가는 계단을 보시면 역시나 산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운데 길은 임금의 가마가 지나가는 길이고 역시나 양쪽은 가마를 들은 신하가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